여름철에 입맛 없잖아요. 우리 짬배추가 있어서 제가 소금기 짠것다뺀 다음에 꼭 짰어요. 뭐 가진 양념 다 했고요. 무쳐볼게요. 레시피는 필요하시면 알려드릴게요. 별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무침은. 이렇게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고춧가루 너무 빨갛지 않게 하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했고요. 파가 좀덜 들어갔죠? 파좀 넣고, 그다음에 깨소스 뿌리고, 양념. 해서 밥한 공기 하면 정말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간딱 맞아요. 짠기를 다 뺐기 때문에 맛은 괜찮아요. 짬배추 이용해서 이렇게 무치는 것도 정말 괜찮은 반찬이 되죠. 만들어 보아요.